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참회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참회계와 이제 이참회계라는 것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번 아마 기도도 이제 참회 기도도 처음에 이제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불교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참회를 한다라고 하면 사참회와 이참회라고 해서 두 가지 참회를 얘기합니다. 사참과 이참. 참회라는 것은요, 부처님 당시부터 있어왔던 아주 중요한 수행자들의 그 수행이고요.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모두 모여서 수행을 하고 안거를 하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참회의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포살자자라고 해서 보름에 한 번씩 부처님을 모시고 모든 스님들이 다 모여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어겨선 안 된다라고 했던 참회의 계목들을, 계본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저지른 잘못들을, 대중 스님들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들을 고백하고 참회를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포살이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정단의 스님들이 1년에 두 번씩 다들 모여서 포살 의식을 행하고, 포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종단에서도 이렇게 뭐 계급처럼 이렇게 매급매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주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살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게 포살이라는 것이 바로 참회 의식이고요. 또한 자자라고 해서 안거가 끝나는 날, 안거가 끝나는 날 모여서 그동안 안거 기간 동안, 그 수행하는 기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삼체를 기도하기 기간 동안 내가 좀 잘못한 일들, 또 허물이 있었던 일들, 혹은 대중에게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참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지적도 받고, 그걸 또 수용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그런 의식을 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와 포살이라는 것처럼,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항상 모여서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이유가 우리는 늘 이렇게 이런저런 그 죄업을 짓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꾸 비우고 말끔하게 비우는 것이 내가 내 내면이 텅 비어져 있어야 그래야지만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이 번뇌 망상과 죄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이 성품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업이라는 것은 작게 말하면 우리가 죄 지은 거,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죄업들을 말하지만 좀 확장해서 말하면 이 참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좁게 말하면 우리가 죄 지은 것만 참회하는 게 참회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확대하면 불교에서의 참된 의미의 어떤 참회는 분별 망상한 것이 다 죄입니다. 사실은 죄가 아니라 분별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한거 좋은 일한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은 해라, 나쁜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참회해라 하는 게 이제 사참회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는 뭐냐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 전부 다가 본성에서는 본성을 흐리는 죄다. 그래서 이 좋다 나쁘다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을 이참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한 것만 죄가 아니라 좋은 걸 과도하게 집착한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본의 참회에서 본다면.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완전히 여의게 되면, 분별심을 여의게 되면 저절로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성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기 성품,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래의 주인공의 자성을 이 번뇌 망상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회를 하게 됐을 때는, 사참회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참회지만 이 참회를 한다라는 것은 곧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참회를 한다라는 것이 곧 선을 닦는다는 것이고, 곧 깨달음을 얻는 공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그냥 단순하게 그뭐 이렇게 회개한다 뭐 하듯이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이니 죄를 없애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초기 단계, 초등학생 수준의 참회이고,
이제 이참에는 그런 본래 죄가 따로 없다. 이제 그런 것을 확실히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수경에도 처음에 사참회가 먼저 나옵니다. 사참회 계라고 해서 사참회를 의미하는 계송을 먼저 외워요. 그게 뭐냐면 아석소조 제악업 계유무시 탐진치. 우리 그 법요집에 한글 법요집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걸로 제가 보면요. 천수경 부분에 보면은 32쪽입니다. 사방찬, 도량찬에 이어서 참회 계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사참회계입니다. 아석소조 제악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 악음 개참회인데요. 풀어보면은 아석소조 제악업 지난 세월에 제가 지은 모든 악업들을 이제 이게 사참회니까 악업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계유무시 탐진치다. 옛적부터 탐진치 삼독심으로 말미암아서 짓게 되었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종신구의 지존 신구의를 따라서 지었사오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일체 악음 개참회. 제가 이제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하는 참회 방식이죠. 제가 지난 세월 지어왔던 모든 악업들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근데 그 악업은 어떻게 지었느냐? 탐진치 때문에 지었다. 탐진치가 바로 아상이거든요. 아상. 그러니까 나다라는 생각, 나다, 너다 하고 둘로 나누는 분별심 가운데 최초의 분별이 바로 나와 너라는 분별입니다. 나다, 너다 하는 분별.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을 하니까 내 것을 더 집착하고, 내 것을 더 욕심 부리고, 집착과 탐욕을 일으키는 탐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고, 남들이 나를 비난했을 때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그게 또 이제 아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진심, 화내는 것이고요. 또 치심이라는 것, 무명이라는 것, 어리석음, 우치라는 것이 바로 내가 있다라는 근본 무명, 내가 있다라는 어리석은 착각, 분별. 그것이 바로 이제 우치, 치심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곧 바로 아상에서 나왔고, 그 아상이 바로 나다, 너다를 둘로 나누는 분별이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하면 이거에는 집착하고, 저거는 거부하고, 이것이 있으면 집착하지만 저것이 오면 화내고 진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이것에는 집착하고 저것에는 진심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치심이라는 거죠. 이처럼 탐진치 삼독은 분별심에서 생겨납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고, 맞고 틀린 거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됐을 때 분별심이 일어난다. 엊그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절에 다니더니,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엄마가 절에 다니고 나서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 했더니, 엄마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막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그 생각을 너무 강화시켜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고집이 너무 심해졌는데, 절에 가서 이게 좋다고 들은 거, 절에 가서 이건 좋다, 이건 옳다라고 들은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건 옳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법상인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옳은 거야 라는 상이 생겨요. 법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을 되게 폄하하면서 되게 수준 낮게 막 보는 이 자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많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차원 높은 얘기야. 너희들 이렇게 수준 낮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 생각을 또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자기 부처님께 배운 것에 대해서 고집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법상이 생겨서 더 오만해지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게 푹 익어버리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푹 익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 아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고집하게 되고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옳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아르마리에서 오는 지식이 생겨나지만 나중에는 아,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이 생각도 하나의 생각이구나, 옳다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틀리다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할지언정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에게 똑같이 얘기는 하더라도 아이가 죽어도 하고 싫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게 옳아도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조금만 더 하면 너가 분명히 인서울을 하거나 스카이대학을 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조금만 더 해서 서울대 연대고대를 보내는 것보다 그래 알았다 네가 좋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고 너가 하는 것을 내가 지지한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이러는 거죠. 그래? 좋아. 맘대로 해라. 그래. 난 포기한다. 알았어. 네, 알았어.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면은 오히려 싸우자는 거고, 그냥, 뭐랄까, 아이들이 하루하루 행복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복하는 거지. 공부하면서도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한테. 뭐 좀 아이들 키우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느 회사를 취직하고 싶다, 또는 뭐 공무원을 합격하고 싶다, 아니면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면 아 이게 그냥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엄마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최종 선택도 너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너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니 너 인생을 내가 어떻게 대신 사라질 수가 없고 대신 미래를 바꿔줄 수가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나의 생각일 뿐이지 이게 100% 옳다라는 걸 나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나는 존중한다. 그러나 엄마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은 이거다라고 너에게 해주는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들어라. 얘기는 하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엄마의 얘기를 듣기만 해달라. 그러나 듣고 나서 결과는 너 스스로 하고 그건 엄마도 오케이 할게. 그 대신 듣지도 않고 막 듣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듣고 나서 결과는 내 스스로 선택하면 되니까 들어줄 마음이 열리는데 그러지 않고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다 짜증스럽게 공부해라 하는 잔소리처럼 들으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게 돼요. 하도 많이 하는 소리니까 듣는 척하면서 딴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한다고 엄마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옳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해주되 그 결과는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꾸 진실로 이렇게 해서 맡기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주도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공부도 자기 주도학습을 하게 돼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고 그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되게 스스로 부담감 아닌 부담감을 느끼면서 책임감이 이제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 저희 누님이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 누님 나중에 혹시나 이게 들으면 또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희 누님이 육아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땐 야 저건 또 너무 극단이다 싶을 정도로 독특해요. 완전 방치해버립니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해라. 공부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학원을 가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공부 잘한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래서 지금 일부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보내주는데 누나도 학원을 보내긴 보냈네 이랬더니 보니까 애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원하면 그때 보내준답니다. 애들이 간절히 원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학원 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안 보냈다가 또 그중에도 또 초등학교 때인데 뭐 친구 따라 가겠다는 친구 있으면 뭐 어지간하면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가겠다가 하면 그냥 보내주긴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쯤 됐는데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공부에 삘이 꽂혀서
학원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야 굳이 학원까지 가야 되냐? 그래도 학원을 보내달라. 난 진짜 공부에 지금 목이 마르다. 그래 도서관 가면 되지. 그리고 저 EBS 들으면 되지.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듣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했더니 그걸 열심히 듣다가 그래도 학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주 핵심 과목만 뭐 한두 개 이렇게 보낸다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기초가 없는 애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이제 한다는데 그 아이는 그러고서 본인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던 아이가 2학년 때부터 공부 시작하는데 야 정말 내 딸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정말 이상하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공부하는 애 본인 스스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또 되나 봐요. 얘가 1년 만에 그 뭐 반에서 1등, 2등, 그 전교에서도 아주 상위권 등도 지금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뭐? 누나 딸내미가 걔가 지금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 초등학교 때를 알기 때문에 공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저기 저 걸그룹 하겠다고 막 뗐어가지고 그 시험 합격하면은 보내주겠다 그랬다는 그 친구입니다. 근데 본인이 SM 그룹인지 뭐 가가지고 시험 한번 보러 갔다가 본인이 엄청 충격받고서는 죽어도 나는 걸그룹 안 하겠다고 하고 공부 시작했던 그 친구인데 그걸 갑자기 성적이 쑥 올랐다는 거예요. 그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희한하구나. 어떤 분들은 보면은 죽도록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공부를 막 유치원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시켜가지고 실제 공부를 잘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시켰는데도 여전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또 신기한 점은 부모님이 대학교 교수인데 아이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공부를 썩 잘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뭐 공부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애가 공부 이렇게 잘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나 아빠를 보면 공부를 못해야 되는데 애가 왜 이렇게 잘하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정말 뭐랄까 이게 뭐 정해졌다라는 그 운명론 이런 거는 없지만 뭐랄까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인연 따라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주어진 부분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뭐 IQ니 뭐 성적이니 이런 것들은 또 자기의 인연처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참 그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간절히 원하되 집착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더 좋다.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 의도를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법계의 의도, 우주 법계의 본연의 지혜로서 갈 수 있도록 턱 내맡기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차원의 어떤 지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들은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이 분별심에서 파생된 탐진치 삼독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으로 악행을 하고 생각으로 또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면서 악업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었던 모든 악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참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저도 뭐 참회 기도를 좀 많이 해봤었지만 그 참회 기도를 하면요 이게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참회가 저는 그냥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참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옛날에 참회 기도를 많이 했지만 별의별 참회 기도를 다 했었어요. 저는 뭐 옛날에 온갖 저는 이제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옛날에는 연구해 보겠다고 실제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연구해 보겠다고 젊은 날에는 별의별 짓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참회 방법에 나온 모든 방법을 다 해봤었어요. 하나하나 뭐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잘못을 일일이 낱낱이 기억해가면서 참회해 본 적도 있고 하나하나 살생으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만 막 백일 기도를 하면서 처음 한 10일은 살생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고 계속 막 그 아무리 작은 죄업이라고 할지라도 막 끄집어 참회해 보고 그 다음에 도둑질로 지은 조금만이라도 어떤 누군가를 취한 것에 대해서 참회도 해보고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봤는데
정말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그 참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업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참회를 하면 그것은 현실에서도 당연히 참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연관되어져서 상대방에게 지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참회가 되면 상대방과 나와의 업도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뭐 호포노포노라는 뭐 이런 책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런 참회에 대한 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나게 나오는데 그게 참그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정신병동에 있는 어떤 의사가 이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곤 싶은데 그냥 치료 방식을 가지고만 치유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내면적인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음에 어떤 악업이나 어떤 장애나 죄업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업이나 참회할 것들을 다 참회하게 되었을 때이 죄도 건강도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의식도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참회 기도를 하라고 시켜보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라고 아무리 시켜도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 수술을 잘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키는 건 한계가 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왔다는 건 나와 인연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연법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나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 나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연결된 사람은 나와 어떤 하나의 어떤 공업도 비슷하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거 자체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서로 공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인연법의 지중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점이 중요해요.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억해봐야 그게 다 분별망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모를 뿐알수 없습니다. 어떤 죄업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과보를 받는지 알수 없는 거죠. 알수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어왔던 모든 죄업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참회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와 인연 맺었으니까, 나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참회합니다. 내 스스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그렇게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악업조차도 참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물론 자기 참회는 자기가 해야지라는 것은 가장 직접적이니까 자기가 참여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겠지만 이를테면 자식이 지은 업을 부모님이 대신 참회한다고 해서 참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참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완전히 참회가 되어서 부모님이 청정하게 바뀌면 자식은 부모님 따라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정말 바뀌기 시작하면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바뀌기도 하거든요. 한 집안에 한 명만 정말 청정하게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밝게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집안 전체 에너지가 바뀝니다. 정말 그래요. 한 사람의 에너지가 정말 놀랍게 삶을 바꿉니다. 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에 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늘 아버지 빚을 갚으러 간게 아니라 빚 이자를 맨날 갖다 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이자를 갖다 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 이자를 갖다 주는 건지. 저는 빚을 갚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매달 빚을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를 갚고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갚으시면서 그 이자에 허덕이고 막 사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막 매일 술 드시고 일은 일대로 막 노가다를 하시니까 힘드시고 매일매일 힘드시면서 막 지치고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맨날 받으시고 근데다가 이게 제가 장남이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딱 되면서 제 은사 스님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정말 제가 너무나도 제 스스로도 놀랍게 변화했거든요.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마음을 딱 먹자마자 저는 희한하게 참 그래서 제가 부처님과 인연 깊다고 느꼈던 것이 은사 스님이 저보고 야, 너는 부처님과 인연이 너무 커서 너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을 거다. 마음 먹어봐라. 뭐든지 된다. 너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서울대 법대, 하버드 법대도 간다. 마음만 먹어봐라. 된다. 저는 그 은사 스님 말씀을 너무나도 그냥 강하게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첫 시험에 성적이 쑥 올라서 갑자기 상위권이 돼가지고 저도 제가 이상했고 저희 음악 선생님 고모가 저는 몰래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성적이 막 쑥쑥 오르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뭐랄까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삶도 되게 밝게 바뀌고 또 제가 이제 불교학생회를 나가면서 우리 불교학생회가 없었거든요 절에. 근데 은사 스님이 불교학생회 만드는 게 원력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회장을 하라 해서 제가 회장을 하자마자 갑자기 불교학생 인원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나중에 우리 발표회를 학생들 발표회를 할 때는 막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하고 또 제가 막 불교연합회장도 하고 하면서 은사스님이 너무너무 그막 하여간 행복해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불교일만 하니까 뭘 해도 그냥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참 정말 은사스님이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부처님 공부를 했을 뿐인데 성적도 좋아지고 얼굴이 지금도 물론 좀 누렇긴 하지만 옛날엔 누런 게 아니라 아주 새까맣으면서 누랬습니다. 저보고 제 어릴 때는 오죽했으면 섹시맨이라고 새까맣고 시꺼매서 섹시맨이라고 섹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새까매가지고 뭐 그러고 외모도 뭐 얼굴 새까만 게뭐 살도 이렇게 좀 쪘었고요 뭐 그런데 그때부터 외모도 바뀌더라고 얼굴도 외모도 바뀌고 또 살찌는 체질도 좀 바뀌고 뭐 얼굴이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뭐 환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뭐 지금 봐서 그렇게 흉악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고 성격도 바뀌고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주변에 어떤 우리 모이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놀랍게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랐던 점 뭐냐면 제가 중학생짜리 아들이 하나가 갑자기 삶이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정신을 차리고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술을 끊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정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딱그 1년간 아버님께서 그 10년 넘게 빚 이자만 갚던 것이 갑자기 원금까지 다 갚아버리셨어요. 돈을 다 갚아버리시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서 아버님이 저한테 우리는 무조건 대학은 안 보낸다 그랬거든요. 6남매 아무도 안 보냈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장남은 선언을 하죠. 모든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대학 못 보내지만 내 장남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어쨌든 자식들이 다 대학원을 가면서 나중에 6남매가 전부 다 대학원에 있었어요. 그 돈이 학비가 감당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 그 6명이 동시에 대학원을 갔을 그몇 해만 반짝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습니다. 그 돈이 다 갚을 수 있을 정도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지금처럼만 벌면, 1년만 벌면 나중에 노후를 편하게 살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애들 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딱 하니까, 희한하게 IMF가 와가지고 확 망하셔가지고, 딱 당신 살이 그냥 적절할 정도만 그냥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애들이 자기 복이 다 자기가 받고 태어난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의 제업을 참여하고 자신이 밝게 변하면 그 주변이 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을 다 바꾸고 싶다, 우리 가족을 바꾸고 싶다. 엄마만 바뀌면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애쓸 게 없고 남편을 바꾸려고 애쓸 게 없고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바른 집안의 엄마가 바뀌면
자식이 바뀌어도 삶이 바뀐 가족이 바뀔 텐데 엄마가 바뀌면 얼마나 크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참여하게 됐을 때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공업이 함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참여했을 때온 우주 법계의 공업이 한꺼번에 녹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면 삼라만상이 온 우주 법계가 함께 깨달음에 든다 라는 얘기거든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참제업장 12존불이라고 해서 참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참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참제업장 12존불이라고 해서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 가운데 12분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가진 업을, 업장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업장을 참회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업장에 참회가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내가 어떤 중생도 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기만 하면 바로 그 제업을 참회할 수 있도록 내가 가피력을 내려주겠다라고 쉽게 말해서 발언을 세우셨던,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참제업장 12존불이고, 이 12분의 부처님은 이 부처님의 명호만 외우는 중생들이 있다면 그 명호를 외우기만 하더라도 그 중생의 죄업을 참회하도록 내가 가피력을 내려주겠다라고 발언을 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수경을 독송하고 외우기만 해도 저절로 참회가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가피력까지도 어떤 가피력을 통해서 내가 죄업이 참회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한분한 분의 12분의 부처님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불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가피력을 내려주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가피력, 타력과 자력은 둘이 아닌 하나거든요. 내 바깥에 있는 부처님과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은 법신불과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참여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내 바깥에 있는 우주법계의 법신불께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피를 내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이제 외우는데 이렇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이게 나무 참제업장이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그 앞에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나무 참제업장 보광왕화렴조불,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무는 귀의합니다라는 소리고요. 참제업장은 업장을 참회하고 업장을 다 없애주는, 소재해주는, 없애주시는 보승장불 부처님, 보승장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참회를 통해서 업장을 모두 제거해 주시는 보광왕화렴조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독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 이제 업장, 이제 보승장 부처님은 남들에게 막 신세는 신세대로 지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그 남들한테 예를 들어 이제 빚은 졌는데 그걸 갚지 않은 사람들, 또는 뭐 주로는 이렇게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놓고 그걸 갚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그걸 갚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뭐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런 죄업에 대해서 특별히 특화시켜서 그런 죄업에 대해서 이렇게 참회를 해주시는 부처님이 바로 보승장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승장 부처님께 이 보승장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게 되었을 때 뭔가 이게 신세 지어서 지은 죄업을 없애주신다. 그 다음에 보광왕화렴조불 부처님은 부처님은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 죄업, 그 사치한 죄업, 공공기물을 함부로 다룬 죄업, 뭐 이런 죄업들을 참회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부처님입니다. 뭔가 이게 내가 내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쓴다? 이게 내거니 거가 사실은 없잖아요. 본래 이 우주 법계의 것을 내가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인데 우리는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함부로 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내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낭비하고 했던 죄업들, 그리고
그리고 공공기물들 이런 것들 함부로 쓰고 이런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는 부처님이고, 또 일체향화 자재료광불, 일체향화 자재료광 부처님은 계행을 잘 지키지 않는, 이 선업을 잘 지키지 않고 뭐 살도운망주라든지 이런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 죄업에 대해서 이 참회시켜주는 그런 부처님이시고요. 또 백억 항아사 결정불은 특별히 수없이 많은 백억가지 항아사의 수많은 어떤 죄업 그들 가운데도 가장 큰 죄업인 살생의 죄업을 주로 살생의 죄업을 진 사람들에게 그 죄업을 어떤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이시고, 또 진위덕불은 그 삿된 음행의 죄업, 뭐 삿된 이성관계의 죄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없애주시는 부처님이시고, 금강견강소복괴산불 부처님은 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탕감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러고요. 또 보강월전 묘음조낭불은 이분이 참 특이하신 분인데요. 보광월전 그 달빛이 널리 이렇게 비추듯이 그 묘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법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들,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절에 열심히 나와서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불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많이 해준 이들이 죄업을 지었을 경우에 그 죄업에 대해서는 내가 변호해서 지옥에 가서 저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이 보광월전 묘음조낭 부처님께서 최종 판결에 지옥 5천년 이렇게 받기 전에 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의 변호 특별 변호사죠. 이게 특별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보살님은 살아생전에 원강사에서 부처님 법문을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들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그 죄업은 다 탕감되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신가한계가 이걸 모르니까 이 부처님을 아직 등장을 못 시켰는데, 네,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는 공덕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부처님이시죠. 이처럼 부처님 공부는 법문 듣는 공부입니다. 이게 수행하는 공부, 뭐 기도하는 공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방편이고 첫 번째 방편은 법문 듣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자꾸 법문을 하려고 자꾸 애쓰고 하는 이유도 이 법문 듣는 공부가 부처님 공부예요. 부처님 당시에 다 법문 들었지 뭐 딴 거 했습니까? 선의 황금기 때 다 법문 들었고 법문이 항상 있는 이런 시대가 법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참 그 생각이 지금 절에 있으면 사실은 일반 절들은요, 지금은 우리 원강사 하는 그냥 법문을 그래도 많이 하지만 저 시골에 있는 수많은 절들을 가면요 모르긴 해도 90%의 절이 법문을 하는 스님들이 없어요. 다 기도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역한 어떤 법사 스님이 어떤 지방의 소도시에 가서 절을 하나 하셨는데 그 스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좁은 도시에 절이 300개가 있는데 300개 절에서 법문하는 스님이 계시는 절이 한 군데도 없더랍니다. 그 스님들이 법문을 안 하시고 다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법문을 들어야 된다고 법문을 했더니 신도님들이 되게 신기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절이 참 잘못되어 있죠. 법문이 없는 절이라는 게 그야말로 방편이 너무 오염돼도 한참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옛날 선의 황금기 때는요 소참법문, 조참법문 매일매일 법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짧게 짧게라도 그냥 그때그때 10분, 20분, 30분씩 매일 법회하고 조참법문, 아침 먹고 법문하고 뭐 특별 법문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늘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짧게 짧게라도. 그래서 선방에 있는 선사 스님들은 뭐 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참선할 때도 그냥 딱 앉아서 자선하거나 아니면 법문 듣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참 지금의 시대에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를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고뇌 있으니까 이게 공적인 공공의 사찰이니까 그 공적인 룰을 따라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제 색깔을 안 드러내고 여기서 하는 대로 그냥 다 기존에 하던 대로 전부 다 그냥 다 따라 하는데 저는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법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도량. 그래서 부처님의 방식대로 또 손에 황금기 때 본래의 부처님 법이 살아있을 때의 어떤 그 방식대로 늘 이렇게 같이 경전 공부하고 같이 불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도량, 이런 공부하는 공부처. 물론 이제 뭐 수행이나 또는 뭐 기도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방편으로 조금씩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같이 법이 중심이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법문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주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법문 듣는 게 되게 싫잖아요. 우리 저희들도요. 아, 여러분들은 근기가 수능하니까 좋으신데 저희들도 이게 법문이 아니라서 뭘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법문은 너무너무 듣고 싶지만 우리 법사님, 신부님, 목사님들 모아놓고 가끔 한 번씩 교육이 있어요. 그럼 뭐 보면은 무슨 최신의 온갖 학문들 막 이렇게 뭐 다 가지고 교육을 해줘요. 뭐 온갖 최신의 무슨 심리학, 무슨 뭐 철학, 뭐 온갖 이런 것들 강의를 하는데 옛날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강의 듣는 사람의 고충을 좀 알겠더라고요. 강의 듣는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 이게 그런 일을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 듣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법문을 듣는 것은 그 자체가 큰 공덕이고 그것이 아주 큰 공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 듣는 사람 전문 변호인 부처님이 계실 정도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법문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환희장 많이 보적불은 성을 잘 내는, 성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죄업을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늘 이게 여의 보호주 같은 이 불성을 환희심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중생들의 죄업 막 화내고 썩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을 이 여의 보주 같은 불성으로서 환희스럽게 해준다. 이래서 환희장 많이 보족불이고요. 또 무진향 승황불. 이분도 약간 좀 특이한 부처님인데요. 좀 약간 특화된 부처님인데 원래는 무량하고 다함 없는 무진의 무량한 어떤 향기와 수순함을 가지고 중생들이 가진 어떤 고통들, 고충들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그 생과 사와 관련된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괴로움을 좀 없애주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없애주는 부처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죽기 직전에 어떤 뭐 병고를 통해서 죽게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는 부처님, 그리고 심지어는 그 태어날 때 그 젊은 보살님들이 아기를 임신해서 이렇게 아기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 그런 것들을 그 없애주는 부처님이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출산을 하는 여기도 원만 출산 발언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분에게 나무 참접장 무진향 승황불을 염불하라고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사자월불은 축생이 될 업을 무명의 업 어리석음의 업을 지닌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 사자월불이라고 합니다. 사자처럼 위엄이 있고 또 달처럼 지혜롭게 비춰주어서 축생들의 모든 어리석음, 사자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축생이 되잖아요. 사자 같은 지혜와 위엄, 그리고 달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한 어떤 지혜로서 축생들을 구제해주는 부처님이 사자월불이고, 환희장엄주황불, 이게 십중대계라고 하는 그 큰 죄업을 지은 사람들에게 그 큰 죄업을 지은 사람들의 죄업을 탕진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장엄함으로써 그 죄업을 없애주는 그런 부처님이시고요. 제보당만이 승광불은 상대방을 괴롭힌 죄, 상대방을 괴롭게 한 죄, 상대방에게 상처 준 죄, 그런 죄를 탕감해주는 부처님이 제보당만이 승광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12분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죄업을 없애주고 참회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뭐랄까 이 참 참에 특화된 부처님으로서 참 눈물겹죠. 불교의 방편이란 이렇게 참 눈물겹게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온갖 방편을 이렇게 시설에 놓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